이게 만듭니다. 유일하게 정말 능동적이게 만드는 것이 칭찬입니다. 그래서 부모, 강사, 교사, 교수 반드시 뭐 하셨느냐? 진짜 칭찬부터 먼저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미안하지만 엄두만 있으면 참만. 제가 대학 총장님 한 대로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총장님, 제 하시란 대로 칭찬 박사 과정을 학교에서 적용하면 제가 이 학교 총장님 임기 내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어줄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총장님이 그걸 인정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왜? 워낙 확신 있게 말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제 광팬이 되셨습니다. 자, 이건 칭찬 문화 확산을 위해서 김기현 박사 초청 인천대학 교수회관에서 보직 교수님만 제가 모아두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특강하겠습니다. 1시간씩 5분 특강하고 찍은 사람. 자, 칭찬하는 깨어있는 국민 1%를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바보들이 협찬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칭찬하는 깨어있는 국민 1%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인타인은 초등학교 성적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아인타인이 받아온 성적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학생은 장차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성적표에 한인선의 이 짤막한 의견을 읽은 아인타인의 어머니는 너는 남과 아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같아서 어떻게 성공하겠니? 그렇습니다. 다 인삼처럼 살아가지고 크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럭저럭한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늘하고서는 절대 거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했을 때 적당한 격려냐 아니면 강력한 칭찬이냐 뭘로 선택하겠습니까? 강력한 칭찬.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적당한 격려를 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은 32살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할 때 뭐 전 작은 개척교회를 했는데 엄마가 보니까 학교에 불려가가지고 돈도 없는데 고생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아빠, 엄마, 네. 2학기 때는 회장 안 나갈래. 왜?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1학기 때 반장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얘가 철이 들어가지고 벌써 이 초등학교 2학년이 부모를 경제적인 문제에 걱정까지 하고 있으니까 짠하더라고. 그런데 한 15주,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반장이 영 회장이 마음에 안 들어. 아빠, 내 3학년 다시 나갈래. 그래? 그래서 회장 선거 나가기 위해서 연설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좀 준비시켰어요. 근데 느낌상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왠지 떨어질 것 같더라니까. 정말 그날쯤 반장 선거가 회장 선거가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와가지고 무슨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더라고. 형아야 이리 와봐라. 너 저기 가서 링컨 책 읽고 한 시간 후에 아빠와 대화하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서 링컨 책을 찾아서 딱 읽고 50분 만에 저를 찾아오면서 환한 미소를 지금 띄워가지고 저를 아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빠, 앞으로도 제가 많은 실패를 해야 되겠군요. 링컨도 정말
많은 실패를 했어요. 이게 자기는 공식적으로 한번 했어, 한번 실패. 거기에, 그러나 저도 그 당시에 링컨 책을 읽었고, 걔도, 우리 아들도 링컨 책을 읽었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읽고 한 시간 후에 보자. 스스로 생각하게 했잖아. 자기가 결론을 내렸잖아. 괜찮아.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이 학기 하면 되지. 이런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돼. 근데 우리 부모들은 늘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못 봐. 왜? 자녀 교육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이 변화되는 건지 모르고 이 칭찬 교육을 한 번이라도 봐야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교육학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책으로 썼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인간경영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2001년도에 고대 최고지도자 리더십 개발 과정 제가 주임 교수 하면서 그때 쓴 책 내용에 그 내용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격려가 아니라 강력한 칭찬이 정말 필요합니다. 인류 리더와 섬유리더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류 리더와 섬유리더의 차이. 인류 리더하고 아까 너희가 인류 부모 또 인류 리더 말했는데 인류 리더와 섬유리더의 차이가 뭐야? 칭찬하고 네. 읽어주십시오. 시작. 섬유 영업사원은 제품부터 설명하고 인류 영업사업은 고객부터 칭찬한다.